오케이 오케이. 타. 그래도 머리를 좀 드는 그런 연습을 좀 한번 해보시고. 내려줄 거. 네, 오늘 또 불꽃 태클 고친 네. 기은이와 또 함께. 네. 저번에 컨텐츠 올린 거 그때 반응이 좀 뜨거워요. 아 좋습니다. 네, 저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언니 약간 오늘 바람 쏘신 것 같은데. 바람. 아 언니. 아 한껏 꾸미고 왔어요. 한껏 꾸미고 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늘 또 우리 다영 코치님이 또 닉네임이 또 불꽃 태클입니다. 아 스마시. 배워요. 빨라. 아. 네. 근데 그 빠른 태클 기은이한테 한번 전수해 주려고. 네. 네. 한번 저한테 태클 들어오는. 하도 잘 먹었네. 나 부끄럼 찬다고. 그래서 오늘 저한테 한번 들어와 보고 네. 평가를 한번 해주고 네. 거기서 고칠 점은 어떤 게 있는지.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생활 속에 레슬링 하시는 분들 혹은 MMA 하시는 분들 많이 보시거든요. 네. 이제 코치님이 이제 랜선으로 이제 지도해 준다고 생각하시고 네. 좀 혼내라고요. 엉덩이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엉덩이 좋죠. 거의 레슬러라 이제 귀가. 귀 많이. 귀 한번 보여주시죠. 거의 레슬러라. 와. 빠르게 맞으죠. 빠르게 들어갑니까? 빠르게? 빠르게 들어가는 거예요? 빠르게요. 오케이. 일단 천천히 한 단계씩. 아, 우리 관장님 기 살려줘야 되니까. 아 알겠습니다. 아니야. 자세 잡고 있어요? 아니면 턱이 좀. 아니야. 아 잘해. 눈빛. 눈. 아니, 아직, 글렀어. 응. 글렀어. 오른쪽으로 들어오면 오른다리가 앞에 있어. 그러니까 오른다리가 앞에 있어야죠. 제가 더 잘할 것 같은데? 당연하지. 타이밍을 더, 내가 더 잘할 것 같은데? 다, 다. 이렇게 들어갈 건데.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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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하다가 이렇게 나가는 거. 이 왼다리가 먼저 나와야 돼. 네. 그러니까 기은이는 오른다리를 연습하려고 왼다리를 연습해요. 아, 네. 하나, 그렇지. 네. 이때. 이때 간척하다 내려가야 돼요. 네. 그쵸? 그래, 목 살리고 무릎 꿇어야죠. 무릎 꿇고 다시. 헤비급이라 그럼 네. 막 꿇어도 되지 않나요? 아, 그래도 됩니까? 네. 그냥 통태클로? 그렇지. 오케이, 무릎 안 꿇고 그럼. 네. 그쵸? 이 상태에서 이제 다리가 이제 따라오면서 이제 이 다리가 나가시는 거예요. 저쪽 왼쪽으로 다리 살리면서 더 밀어야 돼. 더 밀어야 돼. 네. 오케이 오케이. 오! 오! 아니 이게 너무 못하다가 잘했으니까. 때리는 척하다가 그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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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척하다가 타! 근데 왜 이렇게 태클 안 해요? 네? 왜 이렇게 태클 안 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여기서 들어갔으면 이달 빨리 차고 나가줘야 돼요. 이 상태가 지금 여기서 멀리 너무 멀리 있으면 얘가 못 따라가요. 중심이 아. 따라가! 오케이 오케이 너무 다리가 멀리 있으면 내가 따라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네. 뒷다리가 빨리 따라와라. 응. 뒷다리가 빨리 따라와야 돼. 응. 제가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너무 잠깐만. 타. 무서워. 네, 체중이 거의 두 배 차이 나잖아요. 계속 밀려 들어가요. 무릎 안 꿇고 들어가 보세요. 무릎 안 꿇고요? 더 밀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잠시만. 격투기랑 약간 레슬링 그 차이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상대방이 서 있기 때문에 무릎을 굳이 꿇고 들어갈 필요가 없어서 레슬링은 약간 있어야 돼. 그렇지 그렇죠. 낮고 상대방 큰고 있으니까 손도 맞게 있으니까 이거를 피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MMA는 타이밍만 뺏고 상대방이 서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가가지고 그냥 바로 무릎 꿇고 무릎 꿇고 무릎 꿇고 무릎 꿇고 이렇게 낮아지면서 멈춰지잖아. 그냥 그대로 들어와요. 응. 그대로 그대로 오케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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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이렇게 들어가면 거의 태클 성공이야.
아니 그러면 코치님 네. 그 뭐야 이 생체 하시는 분들 문제점이 다 보통 다 요럴 텐데 네. 뭐가 문제점이었죠? 일단 항상 얘기해도 과감하지 않는 거. 아, 저는 일단 뭐 아니면 도예요. 아. 안 할 거면 차라리 하지 마라. 제가 보충 설명 좀 하면 네. 들어가서 머리를 좀 살리고 MMA에서는 무릎을 안 꿇고 들어가도 되고 레슬링에서는 무릎을 꿇고 들어가는 상태에서 똑같이 머리를 살리고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잘 못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서 우리 몸에서는 머리가 제일 무거운데 그거를 이 조금이라도 이 엉덩이보다 밑으로 떨어뜨리면 상대방은 스프롤 하기 때문에 눌리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좀 드는 그런 연습을 좀 한번 해보시고 뭐 어떻게 끝냅니까? 그럼 저한테 뭐 궁금한 거 있습니까? 너 남친 있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